FBI가 갑자기 애리조나의 한 집을 급습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벽의 구멍. 그곳에 이상함을 느끼는 FBI 대원들. 벽은 시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된 수십 구의 시체. 수색 과정 중 발견된 창고, 자물쇠로 잠겨있는 지하 창고. 무언가를 찾은 경찰들. 케이트가 확인하러 밖으로 나가는 순간 높으신 양반들에게 불려간 케이트. 그곳에 누군지 모를 사람도 있습니다. 케이트는 CIA 요청으로 어떤 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한 가정집. 아들은 피곤한 아버지에게 축구 게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피곤해도 아들의 축구 게임은 보러 가는 츤데레 아버지. CIA 작전에 참여하는 FBI 케이트.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그녀가 가게 되는 곳은 다름 아닌 멕시코 후아레즈. 멕시코와 미국 국경으로 마약 거래부터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경찰도 믿지 말라는 알레한드로. 마약 카르텔 간부를 미국으로 이송하고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국 국경에서 앞선 차의 사고로 정체가 생기게 됩니다. Gun left. What are the rules here? 수상한 집단 발견. Move. Wait. Get out of the car. Move again. No. Compas. Suelta la pistola. 허무하게 죽는 멕시코 갱들.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저도 멕시코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무섭네요. 무서운 눈빛의 알레한드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옥상에서 보이는 멕시코 후아레즈. 매일같이 일어나는 총격전. 마치 불꽃놀이 같습니다. 카르텔 간부를 고문해서 얻은 정보와 불법 이민자들의 정보를 통해 목표에 접근해 갑니다. 알레한드로.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Usted dónde ha estado? Arizona. 모를 통해 카르텔의 돈세탁 자금책을 잡았습니다. There she goes. Alright, go get him, Tiger. Take him. We got.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하나의 목표에 접근해가는 CIA 그리고 어떤 작전인지 모르는 케이트. Mm-hmm. 불만을 가진 케이트는 상사에게 요청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그저 까임뿐. 빡친 두 사람은 술을 퍼마십니다. 그리고 케이트는 낯선 남자와
부럽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남자가 탁자에 올려놓은 물건을 본 케이트. 그건 바로 카르텔 돈세탁에 쓰인 돈을 묶어놓았던 고무줄 밴드. 원나잇을 하려던 두 사람은 격렬한 격투를 하게 됩니다. 격렬한 싸움 중 케이트의 폐색이 짙은 순간 누군가 나타납니다. There's a new deal, Ted. 디직에 처맞은 남자 모두 덫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다 풀어야 하는 상황. 알레한드로는 케이트를 보면 자신의 죽은 딸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아들의 축구 경기 대신 마약을 운반하러 온 경찰. 이제 CIA의 작전이 펼쳐집니다. CIA와 용병들에게 개무시 당하는 FBI 두 직원. 어쨌거나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는 수상한 알레한드로를 쫓아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은 모두 소탕이 됩니다. 순식간에 당한 그녀, 다행히도 방탄조끼가 살렸네요. 개빡친 그녀, 자신들을 속인 맷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다시 제압당하고 또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불법 카르텔을 처단하려는 CIA. 그는 세계의 모든 인구를 설득해 마약을 끊게 할 수 없다면 질서 유지가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알게 된 그녀. 그녀는 CIA 불법을 모두 다 말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알레한드로는 앞서가는 차를 세웁니다. 경찰은 아들의 축구 경기를 영영 볼 수 없겠군요. 잔바리들을 처리하며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는 알레한드로. 드디어 마약 카르텔의 주목을 만나게 됩니다. CIA의 무기 아래 악을 악으로 처단하러 온 알레한드로. 긴장하는 카르텔 두목과 가족. 마약 카르텔과 적대 관계였던 검사 알레한드로. 그들은 그의 가족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딸은 염산통에 넣어버렸죠. 그런데도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라고 하는 보스. 순식간에 끝납니다. 복수치고는 너무 편안히 보내줬습니다. 누군가 케이트를 찾아왔습니다. 당분간은 발코니에 서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서류에 사인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이었다는 진술서. 그녀가 사인을 거부하자 자살당할 수도 있다며 협박하는 남자. 결국 그녀는 사인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그를 향해 총을 겨누는 케이트. 하지만 끝내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총을 내려놓습니다. 경찰관의 아들은 이제 엄마와 축구 경기를 갑니다. 무엇이 악이고 선일까요? 불법을 알면서도 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케이트처럼 우리 모두 선과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였습니다.